안녕하십니까. 자, ITQ Excel 강의하는 미카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 12월 B형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 보면은요, 정보기술 자격 ITQ 시험. 어떤 시험이든 항상 주의할 거. 네, 수험번호 형명으로 저장을 해라. 라는 거. 그리고 1저부터 다저부까지 순서대로 작성하시고요. 열러비 1. 모든 작업시트 A열 열러비 1입니다. 나머지는 적당하게 테두리 신경 써주시고 1, 2, 3, 4 작업 이름 그리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 따라서 작업하세요. 다 아시는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2020년 12월 B형 전통 공예품 판매 현황입니다. 자, 엑셀을 먼저 켜주시면은요, 엑셀 이렇게 하얀 시트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 내용부터 먼저 입력을 하고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친구들이 건의를 해주셔서, 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정해진 내용대로만 다 입력이 된다면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자, 내용부터 먼저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저는 했어요. 빠르게 하려고요. 자, 안 하신 분, 연습하실 분들은요, 잠깐 멈춰 주시고 이거 다 타이핑 하시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타이핑만 이렇게 다 하면은요, 나머지는 진행을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시작할게요. 자, 먼저 내용 있으면은요, 높이부터 바꿔줄게요. 전체 먼저 열너비 A열 1로 바꿔달래요. 너비 1. 자, 전에 시트는 지워주시고. 자, 열러비 1, 그리고 시트 이름, 제1 작업, 바꿔주시고요. 보통은 복사 쓰는데, 복사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오늘은. 자, 전체 높이부터요. 핵 높이는요, 20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고요. 1, 2, 3, 제목이 들어갈 1, 2, 3은요, 핵 높이 25. 4행, 2, 뭐야, 제목이 두 줄로 있죠? 두 줄이니까 좀 넓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33 정도로 합니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꿔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적당히 보기 좋게. 이 문제와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은 감성 없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요 줄. 아마 타이핑 하면서 두 줄 만드셨을 거예요. 얘도 두 줄.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두 줄로 나옵니다. 두 줄짜리 바꿔볼게요. 포토 상품명 이거죠. 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위에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잡고 내가 넘겨야 될, 아래로 내려야 될 이 사이에서 여기서 왼손 알트 오른손 엔터 알트 엔터 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더 엔터 쳐주면 두 줄로 잡히는 거 볼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 없어졌어요. 이게 좁아서 그래요. 이따가 이게 넓히는 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또 판매 가격 순위, 판매 가격 순위 여기서 알트 엔터 두 줄 되겠죠. 자, 그리고요, 합쳐줘야 될 거. 얘네 셋. 그쵸? 이것도 합쳐줘야 되고요. 여기도 두 칸 합쳐져 있고, 여기도 세 개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지는 거 항상 똑같으니까, 이제는 쉽게 할 수 있겠죠.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세 칸 합쳐주면 됩니다. 자, 됐어요. 다음. 테두리 먼저 갈게요. 테두리 전체 다 줄이 돼 있는 거고요. 이 전체 중에 요 바깥쪽 라인은 두꺼운 선, 그리고 요 안쪽에 바깥쪽도 두꺼운 선.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요, 전체 잡아주시고 테두리 전체 모든 테두리, 그리고 이어서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요 안쪽 데이터에 있는 요 부분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테두리, 다른 거는 다 그냥 하면 되는데 얘 테두리는요 여기에 없어요. 없으면 밑 밑에 다른 테두리 클릭 하면은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 대각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 요거 클릭 하면은 X 돼요. 확인 하면은 테두리는 완전 끝. 자, 보면은요, 얘네들 넓이도 너무 좁고 얘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이 넓히는 거 아까 잠깐 봤지만, 요, 예를 들어, 비열을 넓히고 싶다. 요 옆에 선 잡고 늘려주시면 돼요. 혹은 전체를 잡고 아무 선이나 해서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자동으로 적당히 벌어진다라는 거. 요, 넓이는요, 계속 그때그때마다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보기 편하게 한번 바꿔줬어요. 자, 여러분 타이핑한 거랑 저랑 좀 차이가 있죠. 어떤 거? 제조 1이요. 제조 1은 요게 지금 현재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쳤으면 예를 들어 2020년 1월 5일 2020년 1월 5일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는데 이렇게 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냐면 예를 들어 두 번째 거라면 2월 10일이죠. 2월 12일 이런 식으로 쳐요. 치니까 어? 선생님 원하는 거대로 안 나왔어요. 위에랑 아래랑 달라요. 왜 그러냐면 서로 형식이 달라서 그래요. 일단 이거 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형식 요 간단한 날짜 보면 아래 2020-02-12 있죠. 요 형식으로 바꿔주면은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다 칠게요. 7월 1일, 7월 3일, 4월 15일, 5월 20, 4월 20, 6월 3일 오타만 없이 이렇게 쳐주시면은요 전체 다 드래그해서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면 바뀝니다. 자동으로. 이게 더 빨리 치는 팁이에요. 자, 됐어요. 자, 요대로 됐고요. 이제 다시 큰 화면으로 볼게요. 자, 내용들 다 입력했고 선생님 저 이거 쉼표도 쳤는데 쉼표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안 쳐도 돼요. 이거 그냥 숫자만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은 나중에 어차피 바꿀 거라서 그냥 이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전체 요 내용대로 한번 차례대로 가볼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은 굴림이고요. 11포인트래요. 하나씩 전체 잡는 거 여기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전체 글꼴이요. 고르는 거 두 가지 있어요. 화살표 눌러서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굴림 있네. 그쵸? 이거 클릭해도 되고요. 혹은 여기 그냥 글씨를 굴림이라고 치고 엔터 쳐도 괜찮아요. 주의할 점은 오타나면 안 됩니다. 11포인트는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두셔도 돼요. 자, 정렬은요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전체 다 가운데 정렬 한 다음에 숫자 회계만 오른쪽 정렬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볼게요. 자, 전체 잡았어요. 가운데 정렬 됐죠. 자, 그 중에 숫자 회계가 어떤 건지 어느 게 숫자 회계예요? 상식상으로 보면은 여기 판매 가격 이런 것들은 다 숫자죠. 그쵸? 이것도 숫자겠죠. 그렇게 안 봐도 돼요. 주어진 내용 보면은 가운데 정렬이죠. 얘도 가운데고 얘도 가운데 가운데 얘도 가운데네요. 날짜도. 근데 옆에 보니까 판매 가격하고 포토 상품평 얘네들은요 다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그쵸? 오른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주의할 점은 옆에 한 칸이 떨어져 있다는 거. 그렇죠? 자, 요것만 오른쪽 정렬을 할 게 아니라요 비슷한 것들 다 해주셔야 돼요. 안 보이는 얘네들도 이런 애들도 다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적립금 돈이죠. 금액. 그러니까 판매가격처럼 얘도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된다는 거. 판매가격 순위 얘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얘 1등 2등 3등이니까 안 해도 되고요. 판매가격의 평균 얘도 가격 돈으로 나오겠네. 얘도 오른쪽 정렬. 상품수 얘도 오른쪽 정렬인가요? 아니에요. 얘도 몇 개니까 얘도 뭐 회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조 1 이 날짜니까 얘도 상관없겠죠. 자, 가운데 정렬 할 것만 골라봅시다. 죄송해요. 오른쪽 정렬 얘네들 돈 그리고 적립금 얘도 오른쪽이었죠. 자, 오른쪽 정렬 클릭. 클릭하면 끝? 아니에요. 옆에 빈 공간 하나 있는 거 얘는 회계 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와 옆에 한 칸 띄는 얘네들은요 단순하게 여기 쉼표 한번 눌러주는 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다음 얘 상관없겠고 판매 가격 평균 얘도 오른쪽 정렬, 오른쪽 정렬 그리고 쉼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따 바뀝니다. 상관없고 여기 날짜 상관없고 상품평 몇 건. 얘도 이거네. 포토 상품평.
그러니까 얘도 오른쪽 정렬 쉼표. 물론 이거 나중에 회계 아니 함수 다 입력한 다음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지 않게 그때그때 해주려고 지금 한 거예요.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은 마지막에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정렬했고요. 예외적인 건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이거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제목. 실제로 이거 풀실 때는 하나씩 하면서 연필로 지우면서 한 거는 다 지우면서 하시는 게 놓치는 거 없이 하실 겁니다. 자, 제목은요, 요 부분 얘기합니다. 요 부분에요. 도형이고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래요. 자, 도형이요. 도형은 어디 있냐면 여기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겠지만 보통 다 여기 있습니다. 도형 눌러보면은요, 여러가지 있어요. 어떤 건지 고르기 어려우면은 아무데나 마우스 가만히 있어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직각삼각형, 정오각형. 우리는 뭐였냐면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도형에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여기 있겠네. 보면은요, 얘는 그냥 직사각형, 얘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얘는 한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어떤 건지 눈으로 보이면 고르셔도 되고요. 모르겠으면 마우스 올려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설명 나옵니다. 보시고 클릭해서 정확히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맞춰도 괜찮지만 안 그래도 돼요. 이렇게 크게 해도 돼요. 이따 마지막에 고치면 되니까. 자, 일단 타이핑부터 해줄게요. 전통 공예품 판매 현황. 타이핑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잘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클릭하고요. 텍스트 편집 눌러주면은 깜빡깜빡 커서 있죠. 이제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통 공예품 판매 현황. 지금 제가 있는 여기가 너무 추워서 지금 손이 얼었어요. 그래도 히터 틀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자, 전통 공예품 판매 현황 입력했고요. 그림자 하나씩 원래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제 버릇처럼 이러네요. 자, 도형 했고요. 그림자는요,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자, 그림자는요, 얘 만들고 나면은 자동으로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도형 효과에 그림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마우스 올려보면은 보여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는 오프셋 오른쪽. 우리는요 뭐 하라고? 오프셋 오른쪽이요. 그래서 그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살짝 그림자 생긴 거 보여요. 그리고 타이핑 하래요. 타이핑 먼저 했네. 타이핑 했어요. 다음 서식 적용. 글꼴은요 굴림이에요. 이거 우리가 치고 나면 이렇게 커서 여기서 깜빡이거든요. 여기서 고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말고 전체를 클릭해서 잡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이거 커서 깜빡깜빡 할 때 다른 데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이 전체가 다시 바뀝니다. 클릭할 때 여기 글씨 있는데 클릭하지 말고 다른 도형 클릭하세요. 그래야지 전체가 다 잡힙니다. 전체 다 잡은 후에 글꼴 굴림. 글꼴은 홈탭에 있죠. 홈탭에서 굴림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타이핑 하셔도 돼요. 전 이게 쉬우니까. 굴림 24포인트요. 24 엔터. 검정이래요. 글씨색은 여기 있어요. 글씨 가 밑에 빨간색 있는 거 이거 눌러보면은요 검정 여기 있죠. 검정. 그리고 굵게는 여기 있어요. 굵게. 채우기 노랑 채우긴 요거 노란색. 이거 할래요. 이거는 황금색이에요. 이거 말고 마우스 올렸을 때 딱 그렇게 나오는 거 노랑 이러고 노랑 하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끝? 이렇게 하면 끝인가? 아니에요. 딱 봐도 생긴 게 다르잖아. 그쵸? 요거처럼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모양부터 여기 B열 끝에 살짝 붙여서 이 정도 됐나요? 너무 넓은가? 이렇게? 자, 끝에 G 판매 가격 사이 판매 사이 네, 여기 잡고 판매 요 정도면 될까요? 대충 비슷하네요. 네. 자, 다른 점 뭐예요? 뭐가 달라요? 얘는 가운데 돼 있죠. 가운데 정렬돼 있죠. 그쵸? 위아래도 가운데, 좌우도 가운데. 얘도 그러면 여기 좌우 가운데 위아래 여기 가운데 해주면은 얘랑 비슷해졌습니다.
조금 다른데요? 네, 달라요, 조금. 이게 항상 똑같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래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제목도 끝. 세 번째, 이미 엑셀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결제란은 요거겠죠? 네, 요거 만들 건데요. 이미 엑셀에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원본 삭제. 자, 하나씩. 결제란 작성. 이미 엑셀. 아무데나 해도 돼요.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이거 마지막에 삭제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새로운 시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플러스 누르면 새 시트 만들어지는 거 알죠? 자, 결제 담당 대리 팀장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아무데나 결제 담당 대리 팀장 만들었어요. 자, 요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밑에가 더 넓어요. 그러면 밑에 요 O 아래 자꾸 쭉 넓히면 되겠죠? 요 정도? 결제 이 두 칸이 합쳐져 있어요. 합칠게요. 합친 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씨가 세로예요. 예, 세로 쓰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세로 쓰기. 짠.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좁혀야겠어요. 좁힐게요. 더? 비슷한가요? 얘네들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요. 가운데 정렬. 됐나요? 얘는 선이 있네요. 얘 전체 잡고 선. 지금 모든 테두리 돼 있네. 여기 모든 테두리 짠 하면은 비슷한가요? 요거랑 요거랑 네, 비슷하네요. 자, 요렇게 결제란 필요한 만큼 잡고요. 오른쪽 클릭 복사 아니면 컨트롤 C 눌러도 됩니다. 원하는 탭으로 다시 돌아와요. 1작업. 자, 여기다 붙일 건데요. 그쵸, 여기 어떻게 붙이냐면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해서 붙이기 하래요. 붙이기가 오른쪽 클릭하면요, 붙여넣기가 되게 많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면은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그림은요, 끝에서 두 번째 마우스 올려보면 그림 돼 있죠? 클릭하면은 얘가 이렇게 이제 셀이 아니라 그림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얘랑 비슷하게 여기에 맞춰주면 돼요. 요 끝에 맞춰주고요. 그리고 여기 포토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얘가 더 칸이 늘어날 거거든요. 늘고 줄고 지금 딱 봐도 얘네만 봐도 여기는 옆에 공간이 조금 있죠. 근데 얘는 없잖아 지금. 더 늘려줘도 돼요. 늘리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지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엉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맞춰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봐주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아니면 지금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조금씩 이 그림이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늘려줄까요? 얘도 조금 더. 판매 가격 얘도 맞네. 얘도 얘도 충분히 된 것 같고 적립금도 좀 더. 판매 가격 순위도 조금 여유있게. 글씨들 보면 알아요. 요만큼 칸이 비어있으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이만큼 늘려준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면 돼요. 됐죠? 다시 얘도 맞춰주고요. 포토에 여기 선에 결제가 맞춰져 있네. 그러면 얘도 조금 더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쵸? 얘 판매 얘도 조금 더 늘려줘도 되고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돼요. 이 모양대로만 대충 맞춰주면은 점점 비슷해질 겁니다. 자, 됐어요. 다 됐나요? 복사 기능 이용해 붙여넣기 하시오. 다 됐어요? 아니요. 단 원본 삭제하래요. 자, 원본 어디 있었죠? 여기 시트에 있었어요. 다른 시트 보면은 여기 있잖아. 그대로 살아있잖아. 이거 오른쪽 클릭해서요 시트 자체를 지워주세요. 삭제.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끝. 세 번째 거네요. 자, 다음 B4부터 J4, G14, I14 영역은 주황 채우게 하세요. 글씨 안 읽어도 딱 보면 여기 주황이죠. 여기도 주황, 주황. 항상 똑같아요. 색깔도 바뀌지도 않더라고요. 항상 주황이더라고요. 자,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요만큼 뭘로? 주황. 주황 요건가요? 네, 보면요 주황 강조입니다. 이거 말고요. 요 아래 보면은 주황 돼 있어요. 주황. 얘도 주황이었고요. 얘도 주황이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얘도 좀 넓네. 좀 넓게. 그럴까요? 자,
요거 떨어져 있는 거 동시에 고를 때는요, 하나 내가 원하는 거 클릭, 시작 부분 클릭하고요, 그 다음 왼손으로 컨트롤 클릭, 그리고 나머지 거 하나 클릭해주면은 두 개 동시에 잡혀요. 자, 하고 주황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동시에 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요거 잡고 해도 가능은 해요. 아니면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뒤에 한 번 더 떨어진 부분을 컨트롤로 잡는 거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언급드린 거고. 자, 주황 됐고요. 다음 유효성 검사 B14. B14가 어디냐면요. B 미쳤나봐. H14네요. 죄송. H 여기 있네요. H에 14 여기입니다. 여기. 항상 똑같아요. 또 유효성 검사 항상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복조리 세트 요거요. 얘네들. 요만큼이 들어가겠네요. 문제 보면 C5부터 C12 돼 있죠. 여기에요. 얘도 항상 똑같은 영역. 자, 여기 골라주시고요. 유효성 검사 어딨냐면요. 데이터 탭에요. 유효성 검사 데이터 도구. 여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버전이 달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눌러보면은요. 여러 가지 있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를 거예요. 짠. 항상 이런 창이 뜨고요. 어떤 거 할 거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고를 거 목록을 할 겁니다. 문제에도 나와 있어요. 문제에도 선택 표시되도록,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란 얘기예요. 선택하는 건 목록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목록 그리고 원본 여기 한 클릭한 다음에요. 필요한 데이터 여기죠. 복조리 세트부터 쭉 드래그 긁어주면은 이렇게 잡혀요. 확인 눌러보면은요, 어떤 화살표가 뿅 생깁니다. 화살표를 눌러보고요.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 고를 수 있게. 난 뭐 고를 거냐면 첫 번째 거. 왜? 문제 첫 번째가 나와 있으니까. 복조리 세트. 그쵸? 자, 복조리 세트 나왔어요. 자, 다음. 셀 서식입니다. 셀 서식. G5부터 G12 영역에 셀 서식 이용하래요. G5부터 G12. G, 여기 있어요. G5부터, 요만큼부터 12. 여기까지요. 셀 서식해서 뭐 하냐면 숫자 뒤에 원 붙이래요. 이렇게. 8,500원. 되게. 붙여볼게요. 요만큼. 자. G12 여기요. 요만큼 셀 서식을 하래요. 오른쪽 클릭하면요 셀 서식 있습니다. 여기에. 그쵸? 클릭. 우리는요 지금 테두리 하는 거 아니고 표시 형식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뒤에 원 붙게. 원 붙는 거는요 없던 형식이니까 맨 아래 사용자 지정, 그리고 거의 항상 똑같아요. 요거 샵 쉼표 샵 샵 0. 요게 숫자 형식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에서 뒤에다가 원 한글로 원 쓰면은 미리 보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쵸? 확인 짠 누르면 원하는 대로 8,500원 이렇게 나오죠. 주의할 거는 여기 띄어쓰기 아닙니다. 그래서 원 쓸 때 띄어쓰기 하는 거 아니에요. 셀 서식할 때 아까 여기서도 뒤에 원, 지금 여기 큰 따옴표 안 붙여도 자동으로 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가끔씩 띄어쓰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원만 쓰는 거예요. 확인. 좋아요. 자, 마지막 H5부터 H12. H5부터 요만큼부터 H12. 요만큼이네요. 요만큼을 상품평으로 이름 정의하래요. 이름 정의는요 여기 있어요. 이름은 여기. 이름 상자라고 하죠. 우리 H 맞나요? H5부터 H12. H5부터 H12. 요만큼을요 이름을 바꿔주래요. 여기에 뭐로? 상품평 바꿔주래요. 상품평 쓰고 엔터 치면은 끝. 어렵지 않아요. 이름 정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1작업에 표서식 작성을 끝낸 거예요. 자, 두 번째 값계산 함수죠. 함수 한번 해볼게요.